향해 다가와 너의 밤나를 원하잖아. 이거 아. 24cm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안 쏘는데? 아 정말 많은 브랜드도 유행을 시켰고 네. 맞아요 저희가 네. 그 의류 브랜드 스포츠 의류 또 유행을 시켰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카메라 화장품 맥주 등등 어, 맞아요 네. 아 시엘이 왜 이렇게 산다라가 얘기만 하면 자꾸 자르게 아 잠깐만 아 어떡하지 아 들켰어요 지금 아, 여기서 감다. 안 보이는데 아,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산다라가 언니인데도 우리 아니 그때 콘서트장에서도 오늘의 소감이 어때요? 해서 산다라 씨가 얘기하니까 시엘 씨가 아니 데이터죠 아니 언니 그렇죠 그렇죠 예예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데이터예요 네. 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어. 이 정도면 어. 언니가 여기서 멈추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게 바로 네. 리더의 역할이죠 어. 아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리더의 역할이래요 그게 시엘의 역할이에요 언니 너무 사이드적이에요 그게 이거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아 산다라 아 너무 재밌어요 뭐 특히 저 뭐 다른 분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이 뭐 이런 것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산다라의 저 뭐 야자수머리 아 네네 네. 야자수머리 사실 저거는 따라하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때 개그계 쪽에서 많이 따라해 주셨어요 아, 네. 그때 막 너무 감사했죠 다양하게 따라했고 네. 그 당시 그 축제 차량에는 위에 그 뭐지? 선루프가 없었어요. 하이탑이 없었죠? 네, 벤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목에 담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 아, 누워서 옆으로 왔던 거예요. 아,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건? 네, 그 당시 스타일리스트와 시엘 씨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항상 좋은 아,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시엘이 그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하고 좀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보다는 이제 재밌는 걸 하자 그때 당시에 어... 또 굉장히 펑크의 영향이 많이 받았어가지고 Friday